퓨전 국악 그룹이에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악기들로 모여있는 그룹이랍니다. 네. 궁금합니까? 네! 첫 박수 마십니다! 모션을 하면 사운드와 함께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 영상과 사운드가 연동하는 악기 비주얼 신스. 우와, 연주자의 모션에 따라 다양한 영상 효과가 구현된단다. 아주 그냥 이야, 오, 대박! RT 기술로 접목한 다양한 악기와 연주를 통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카트. 더 멋진 퍼포먼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준비 중이라는데. 세계에 기회가 닿는 곳마다 가서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아리랑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만난 새로운 국악을 이곳 젊은이들은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제 직접 IT 제품들도 많이 이제 직접 만져도 보시고 하니까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1분 만에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보시겠어요? 네, 같이 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악기들이거든요. 아, 제, 아. 최양다. 와우. 진짜. 와. 주제 지시포이야. You may think these musicians are engineers, but surprisingly enough, they all majored in traditional music. 진짜 오. 신기한 소리가 나는데? 피리. 이 악기 이름은 디지털 우드입니다. 공연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호기심이 많죠. 네, 공연과 연관 있는 호기심에 의해 탄생한 아크릴로 악기, 신기한 악기 부작기. 소금인데요. 소금. 근데 소리 나잖아요. 대단들 아시네.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아! 아, 줄이 없는 기타야. 오. 그냥 있는 악기 사다가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아 앞으로 크게 되겠는데요? Back in June, there was a team that grabbed the spotlight amid World Cup fever. 서울 태평로 도로 한복판에서 번개 응원이 펼쳐집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번쩍이는 북과 장군은 소리만큼이나 사람들의 흥을 돋웁니다. 이거 국악 맞아요?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예술적으로는 표현의 확장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인터랙티브한 거고요. 이제 인터랙티브한 거는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이제 사운드와 연결을 하는 다양성을 더 많이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진화를 모색하는 전자타악 퍼포먼스 그룹. 이거 눈으로 보는 음악까지 정말로 한마디로 온몸으로 공연을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연주할 때마다 악기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혹시 화려한 공연 무대를 연출하기 위한 건가요? 소리를 보는 개념을 또 해보고 싶었거든요. 또 관심 있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틈새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음악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체 제작한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악기들로만 이루어진 아주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빛, 뭐, 영상, 사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융합이 되다 보니까 표현의 확장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공연 문화가 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공연 예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